예,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오후 6시 30분입니다. 오후 6시 30분. 퇴근에 앞서서 영상 하나 찍고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잘 마무리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심 고백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오늘 주제가 뭐냐면 지금 영상을 찍을 주제가 뭐냐면 겨울철이 되면 이제 난방배관 청소를 해야 되느냐 반반입니다. 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 난방배관 청소에 관련된 이런 영상들이 많은데 제가 직접 예전부터 난방배관 청소를 하면서 느꼈던 현장들도 많고 그리고 양심 고백도 좀 하고 그리고 난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배관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난방배관 청소기를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렸죠. 그 뒤로 제 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만든 거 마냥 올리신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 출처를 밝히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들 본인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난방배관 청소할 때 가지고 다녔던 난방배관 청소기고 일단은 난방배관 청소를 왜 해야 하며 꼭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난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청소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 말이 맞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정답은 아닌데 난방배관 청소를 해서 난방이 잘안 되는 배관이 난방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죠. 예. 보통은 요즘 같은 이렇게 보일러도 좋고 배관이 깨끗한 아파트의 배관의 개별 난방의 경우에는 그렇게 배관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앙 난방이나 지역 난방도 마찬가지고 중앙이나 지역은 어차피 난방수를 공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청소에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적인 방이 난방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에어가 찼다고 해서 에어빼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뭐 해결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제가 난방배관 청소를 하면서 난방이 안 되는 배관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또한 가지 일반 이제 고객분들은 난방배관 청소를 이제 여기 어디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어플이나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업체 선정을 하실 텐데 난방배관 청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보일러 면허나 보일러 자격증을 소유한 그런 업체에 꼭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그 면허나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방배관 청소도 의뢰를 하실 때는 꼭 그와 관련된 면허와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께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난방배관 청소를 어떤 배관에 난방청소를 해야 되느냐. 일단 철보석을 많이 사용한 배관들. 요즘은 거의 철보석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뭐 녹물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은데, 일단은 철보석을 사용한 그런 설비들은 배관청소를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지하수. 지하수를 사용한 배관도 배관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방배관이 왜 특정적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이 정도는 평수가 꽤큰 편이죠. 이렇게 각자 라인이 있는데 특정 라인만 난방이 안 된다. 1호 다른 데 난방이 잘 되는데 2호만 안 된다. 물론 에어가
많이 차면은 난방이 안 되긴 해요. 하지만 설비만 정상이라고 한다면 에어는 자동으로 다 빠집니다. 굳이 뺄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특정적인 1호의 방이 난방이 안 된다, 따뜻하지가 않다, 그 원인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난방배관 청소기를 이용하면 더 확실하죠. 요거는 에어를 넣는 공압 게이지, 요거는 난방수, 교체수 난방수를 넣는 게이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배관에 물과 에어를 이제 혼합해 줄 때, 그때 이제 에어를 될 수 있으면 배관이 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km 이내에서 압력을 늘려고 조종하기 위해서 게이지가 필요로 한 것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요 난방수에 들어가는 게이지가 하는 역할은 다른 역할입니다. 뭐냐면 그 배관이 정상인지 양호한지를 알기 위해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이 난방수 라인에 있는 게이지는 그 난방이 잘 안 되는 특정 그 라인이 배관 라인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게이지입니다. 그러면 왜 특정적인 방만 난방이 안 되느냐? 분명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을 길게 했다던가, 아니면 배관이 어딘가 눌려 있다던가, 꺾여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에 막혀 있다던가, 이런 부하가 걸릴 때 다른 방들은 난방이 잘 되지만 특정적이게 한 가지 방이 난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일러도 평수에 맞게끔 시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난방 평수는 25평인데 뭐 보일러를 뭐 18평 기준으로 뭐 이렇게 시공을 했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열량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환 펌프, 온수 순환 펌프는 가압 펌프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일러에 난방 그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들은 다 대기 개방형, 대기 개방형 보일러입니다. 뭐 하향식이라고도 하고 대기 개방형이란 말이 더 맞죠. 하향식이 아니라 대기 개방형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 대기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압력을 누르는 그 대기압이 1.03kg인가 그럴 거예요. 1kg의 압력이 기본적인 대기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난방수보다 보충수 탱크는 항상 위에 올려줘야 그 누르는 물의 압력으로 순환 펌프가 물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방배관 여기인데 난방수 보충수 탱크가 예를 들어서 밑에 있다던가 난방배관보다, 그러면은 돌지 않겠죠. 돌 수가 없죠. 물을 거꾸로 위로 올릴 수가 없죠. 돌릴 수가 없습니다. 순환 펌프가 하는 역할은 물을 그냥 물을 순환만 시켜주는 역할이지 압이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분배기에, 이 에어백이 자리에 게이지를 달아보세요. 대기 개방형은 절대 여기에 게이지에 압력이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 걸리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특정적인 방이 왜 난방이 안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은 난방수를 걸어보면 알아요. 자연압을 걸어보는 겁니다. 자연압. 그 걸어보는 방법은 직수로 넣어서 순환시켜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수로 넣었을 때 게이지 압력이 1kg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kg가 넘어가는 순간 그 난방 배관 라인은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관 라인이 유독 길다거나, 아니면 뭐 부속을 썼는데 부속에서 막혔다던가, 아니면 어딘가 눌렸다던가 꺾였다던가, 아니면 이물질을 막혔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난방 순환 펌프가, 온수 순환 펌프가 물을 순환시키는데 여기에 특정적인 이 라인만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 라인이 통과가 안 되고 그 외에 정상적인 배관만 순환이 되는 그런
원료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특정적인 라인이 문제가 있을 때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 다 잠그고 나머지는 다 잠그고 요거 하나만 열었을 때는 난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게이지가 1km에서 1.5km 이내는 예를 들어서 그 한 방만 만약에 돌려주게 되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 배관 라인이. 근데 배관 라인을 이제 어딘가 막혔다면은 그때 배관 청소를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배관 청소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꼭 또 압력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하기 전에는 1.5km가 걸렸는데 청소를 하고 났더니 정상적이게 1km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청소로 해결되는 배관이에요. 근데 난방배관 청소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배관,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배관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꺾였다던가 어디 눌렸다던가 어딘가 제대로 청소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배관인 거죠. 그런 배관들은 배관 교체를 해줘야 돼요. 배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배관 교체하는 게 쉽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닥을 깨고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난방수를 걸었을 때 1km에서 1.5km 이내로 예를 들어서 압이 걸린다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 차단형 아니 대기 개방형을 보일러를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뭐 아파트나 뭐 어쨌든 뭐 난방을 하는 그런 건물들은 첫 번째로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기 차단형 상향식 질소탱크가 달려있는 대기 차단형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난방이 해결이 돼요. 제가 그동안 경험을 했던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난방이 해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가스보일러가 용량이 작다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의 평수가 20평인데 한 18평형으로 뭐 설치를 했다던가 시공을 그러면 한 단계 넘어서 막 30몇평짜리 대용량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온수 순환 퍼프를 유량이 많은 대용량 순환 펌프로 교체를 하는 경우에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해결하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난방배관 청소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방수가 깨끗하고 굳이 난방이 잘 되는데 난방배관 청소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물이 발생하는 철보석을 썼다던가 아니면 지하수를 사용해서 난방수 자체가 좀 탁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온도가 여론이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게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걸 난방수를 교체를 할 때에는 난방배관 청소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난방배관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난방되지 않는 배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왜 난방이 순환이 잘 안 되는지를 원인을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수에 꼭 게이지를 걸어봐야 됩니다. 걸었을 때 1km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건 정상적인 배관이 일단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청소를 먼저 해보고 해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배관 교체를 하는 게 맞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배관 교체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용량을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대기 개방형인데 대기 차단형으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온수 순환 펌프를 대용량으로 바꿔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원인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대로 이제 제가 이거를 아마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죠. 제가 함구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다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난방이 안 되는 라인들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안 되면 다 같이 안 돼야 되는데 특정적인 호실 방만 만약에 난방이 안 된다 그럼 분명하게 그 배관의 라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실한 방법은 어디가 문제 있는 지점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게 또 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난방배관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난방이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청소업체, 난방병원 청소업체 막 광고하시고 이런 신문들 보면은 제가 많이 보는데 이쪽 계통도 아니에요. 예, 네, 이쪽 계통도 아니고 보일러 쪽 계통도 아니고 이런 분들 설비를 또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전혀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분들이 와서 무조건 배관 청소를 하면은 난방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기꾼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 배관 청소를 일단 의뢰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보일러와 관련된 난방과 관련된 설비와 관련된 자격증과 면허를 소지하신 분께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의뢰가 저 지금도 좀 난방 배관 청소가 의뢰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제가 예전에는 돈을 벌려고 고객께서 의뢰를 하시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가서 했지만 지금은 전화가 오면 그냥 양심 고백을 합니다. 전화가 오면 아 고객님 왜 청소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뭐 물이 좀 더러워진 것 같아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전화가 오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난방이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굳이 청소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아무튼 정말 내 집에 난방이 특정적이 어느 공통적으로 만약에 다 난방이 안 된다는 거는 일단 열원을 점검해봐야죠. 열원이라는 건 보일러 아니면 그 외 설비 뭐 펌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서 찾아야 되고 무조건 뭐 난방배가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난방이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 영상 하나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겨울철이 되면 난방배가 청소가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이거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한테 의뢰를 하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난방배관 청소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